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지금 이 기분은 제가 첫애를 낳고 되게 경이로웠고 감격적이었던 그때 그 기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숫자가 딱 1,000이 찍히는 순간 그때랑 기분이 굉장히 똑같은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딱 8개월째가 됐네요. 지난 이제 4월 1일부터 첫 영상을 찍어서, 현재까지 62개의 영상을 찍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제가 정말 인조이 하면서 찍었던 여러 장면들이, 또 여러 영상들이, 아, 정말 어떤 분한테는 또 감격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재미도 있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 불과 너무 이상한 게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 이제 400명 정도 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몇 명씩 늘어나는 게 신기하고 그냥 좋았었고 또 나는 그냥 오랫동안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단한 명이라도 나를 내 영상을 좋아하는 구독자가 있으면 그걸로 I'm happy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3일간 거의 하루에 200명씩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1,000명 구독자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뭐 1,000명 구독자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감동을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왜냐면 그 1년 안에 1,000명 구독자 달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000명 구독자랑 그 시청 시간, 사천 시간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어쨌든 1년 안에 제가 그거를 해냈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다른 거한 가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은 리즈 시절이라는 채널은 이제 40대, 50대, 60대 중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모르고 지나갔던 정말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아보자라는 뜻에서 리즈 시절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우리 나이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삶을 사는 정말 진솔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진짜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아, 같이 성장하고 같이 또 아름다운 중년을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리즈 시절 채널의 구독자 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채널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30년을 살고 지금 캐나다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 캐나다에서 이 교민들이 사는 삶 그런 거에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요. 또 우리가 정말 살면서 마음으로 힘든 거, 또 위로하고 싶은 거, 공감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그런 일상들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